일단 577번 보고 넘어갑시다. 오, 잘 푸다가 미분인데 이렇게 질문이 없다고? 미분이 너무 쉬워? 좀 찝찝한데? 많이 찝찝한데? 야, 이거 꽤나 찝찝한데? 그냥 이렇게 한 문제만 푸는 건지. 오, 좀, 그러네? 아니, 목토반이랑 너무 다르잖아. 목토반 질문이 산더미인데 이거 진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일단 합시다. 자, 두 실수 A랑 K에 대해서 FX랑 GX가 이것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풀었던 거긴 하거든요. 얘네가 그때 풀면서 그 얘기를 했어.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기억을 해줘라고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기억해달라고 하는 문제들은 뭐 학평이나 수능 기출인데 그 내신 기출에 많이 나왔었던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f(x)가 이렇게 돼요. 범위별로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제로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x-1의 제곱에 2x 플러스 1 형태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죠? 그다음에 gx를 볼까요?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k라는 애가 있어요. k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긴 제로고요. 비슷하죠? 근데 이제 여긴 조심해야 되는 게 x가 k보다 크면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10이고 k,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단서는 이거예요. 가. 뭐라고요?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미분 가능하다. 나, 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프만 이해가 잘 되면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생각보다 꽤나 쉬운 문제입니다. 그럴 때 k의 최소값이 p분의 q면 a 더하기 p 더하기 q의 값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보죠. 일단 f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f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건데 f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1단계가 이겁니다. 이거부터 그리죠. y는 이거부터 쓸까요? 2x 플러스 1, x-1의 제곱 형태부터 일단 그립시다. f(x)는 저거에 이제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 그리고 더 그리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여기가 1일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F가 미분 가능하다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서부터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나는 데를 찾으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0이죠. 이렇게 왔다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계속 쭉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돼야겠죠. 근데 미분 가능하려면 요 녀석이죠. 여기는 미분이 불가능할 테니까. 맞아요? 그럼 A가 결정했죠? 아, A는 1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요. FX의 그래프를 다시 그립시다. 여기가 1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건데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아, 1까지는 0이야.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부드럽게 이걸 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게 이게 f죠. 이해되실까요? 네, 여기가 1이라고 a가. 됐죠? 근데 여기 봐요.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얘도 0이야. 그럼 어디까지는 0이었다가 k부터는 기울기가 10이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짝 밑에 그릴게요. 이렇게 오다가요. 한요 정도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g면 얘보다 항상 fx가 크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돼요? 근데 k의 최소값이래잖아요. 그럼 어딜 찾아야 돼요? 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안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안 되잖아. 이건 안 되죠. g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 딱 어떤 부분에서부터 지나갈 건데
접하면 되죠. 이렇게 접하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구기가 여기가 K의 최소값이겠죠. 왜냐하면 그 경계가 K니까요. 이렇게. 여기가 K일 테니까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난 뭐만 하면 돼 이제? 그렇지? 요 그래프랑 얘랑 둘이 접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넣고 접하는 걸 풀어요? 에이 왜 이래? 뭐 해야 돼? 미분해서 기울기가 10이 되는 애를 찾아야죠. 맞나요? 그래서 저 1번에 있는 식을 가져옵시다. 여기가 이제 뭐 2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 그냥 미분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놈이 그놈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비슷하긴 하니까 저는 상관없네. 난 한 번에 한다고. 그래서 y는 2의 x3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2x 사라지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요. 그럼 6x제곱에 마이너스 6x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10이라고요. 이렇게. 그럼 넘기면 6으로 나눴을 때 요게 될 테니까 x가 마이너스 1 또는 2겠죠. 당연히 두 군데긴 하겠지.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거고 하나는 여기 되니까 두 군데. 그럼 당연히 여기가 2겠죠. 그럼 K가 2가 아니죠? 저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접점이 2,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넣으세요. Y, X가 2일 때 Y값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1에서 5가 되겠네요. 이 콤마 5란 얘기죠. 얘가 어딜 지나요? 네, 얘가 얘를 지나야죠. 여기를 지나야죠. 되셨나요? 그래서 12에다가 2-k를 했는데 걔가 5래요. 이렇게. 맞아? k가 무수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 내가 뭐 계산 잘못 보는데? 잠시만요. K가 왜 음수가 나와? 1보다 커야 되는데. 아, 나오구나. 2-K가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한 거군요. 이렇게 되고, 그럼 K가 12분의 19. 이렇게 답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이 더 없네. 이거 뭐 이렇게 찝찝하게 숙제들은 다 해보셨는데 질문이 없으니까 되게 찝찝하네요. 난 눈치 볼 건 아닌데, 그죠? 그 기출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이 589번은 이것도 이제 내가 기억을 해달라 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교과서 때도 풀었고 얘도 좀 유명하다. 근데 얘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뭐 모든 문제집에도 나오고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자 여기에 fx가 앞에가 무수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예 그래프 위에 좀 어떤 점을 하나 잡았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a 그래서 여기 a, fa를 잡았죠. 거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지나갈 텐데 여기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점이 b의 3, 0이거든요. 여기서도 접선을 이렇게 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었단 말이에요. 접점해서 그래서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내려요. 밑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여기를 D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질문이 주어진 게 이거거든요. 여기가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3대 1이에요. 3대 1. 요런 비율이. 이렇게 되었을 때
A값들의 곱입니다. A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거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접선으로 절대 죽어도 못 풀어요. 이게 죽어도는 아니다. 풀 수는 있어요. 근데 풀다가 죽을 거예요. 힘들어서.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잘 봐요. 일단 미분을 해놓을게요. 우리 접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미분을 해놓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8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선 두 개는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의 기울기. A. 그래서 F 플라임 A를 구할 수 있어요. 뭐, 그것 좀 이따 구하고요. 근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건 이 P. 3,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아니,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방정식도 물론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F 플라임 3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희가 뭐냐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4하고 마이너스 3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할 거란 얘기예요. 잘 보세요.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야.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B, C, D라는 삼각형. 맞아요. 근데 요게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요기 길이를 요기 BD의 길이를 K라고 잡으면 요게 6K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맞아요.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K면 여기가 몇 K예요? 3K가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사실을 알게 되냐면 아, F 플라임 A는 2겠구나. 왜? 여기 3K 커졌는데 6K 커졌으니까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 했어요. 까먹지 마, 요거.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또 기울기를 하나 더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F 플라임 A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3a 제곱에 플러스 8a 마이너스 3이 네 이게 2라고요. 이렇게 이쪽에서 옮길까요? 그럼 3a 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5가 0이에요. 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두 분의 곱이니까 3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599도 내가 교과서에서 풀 때 얘들아 이것도 기억을 해줘. 이것도 변형해서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변형을 해서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599도. 그러니까 내가 계속 풀리는 이유가 있는 거야. 많이 나온 애들이야 다. 자, 볼게요. 다음 함수 F랑 G가 있는데 F랑 G가 둘 다 다항 함수입니다. 다항함수예요. 이렇게. 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fx가 요거래요. x의 세제곱에 fx 빼기 7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잠깐 저 거리를 뗄까요? 나를 뒤로 가자.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런 거 줬어요. limit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 분의 fx 빼기 gx의 형태가 얘가 뭐다? 얘가 2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질문이 뭐냐면 y는 gx에서의 y는 gx에서의 2, g2의 값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얘가 y는 ax 플러스 b 형태다 라는 얘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거잖아요. y는 결국에 이 접선의 방정식이 g 플라임의 2가 필요하고요. x 마이너스 2를 할 거고 g2가 필요하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얘랑 얘랑 두 가지가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먼저 뭘 하냐면 여기서 x에다가 2를 넣으려고 해요. 2를 넣어요. 이렇게. 그럼 f2가 8에 어? 잘못 적었지. 얘가 gx죠. 그럼 g2가 8에 f2 빼기 7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걸 봤을 때 분모가 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둘다 다항이란 말이야. 그럼 뭘알수 있냐면 FE는 G이다라는 걸 하나 알수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1이죠. 하나 구했어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플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가에 있는 연속을 미분합시다. 플라임 이렇게.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3x제곱에 fx. 그 다음에 x세제곱에 f 플라임 x라는 녀석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또 2를 넣어요. 그러면 g 플라임 2는 자, 여기다가 2를 넣으면 fe가 1이니까 여기 그냥 12가 나오고 플러스 8에 f 플라임 2라는 녀석이 하나 나올 겁니다. 요거 하나 구했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 요걸 통해서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자, 리미트 x가 2로 가요. 밑에 x-1을 적어주고. 자,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식인 fx 빼기 fe를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fe를 하나 더해주고 빼기 gx를 하겠다는 얘기죠. 똑같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뭘 하겠다고요? 얘를 이렇게 적을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 분의 fx 빼기 fe라고 쓰고 어차피 f1, fg 똑같으니까 뒤에 거는 빼기 x-2 분의 마이너스로 썼으니까 빼기 g2라고 쓰자는 얘기죠. 그럴까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네, F 플라임 2 빼기 G 플라임 2가 돼요. 그게 얼마라고요? 얘가 2래요. 그럼 얘네 둘을 연립할 거예요. 얘랑 얘랑 연립할 겁니다. 돼? 괜찮아? 좋아요. 그럼 다 했죠? 자, 해볼까요? 여기다 뭐 쓸까? F 플라임 2 빼기 G 플라임 2가 2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 넘기면 마이너스 8에 F 플라임 2 더하기 G 플라임 2가 12 이렇게 되고요. 둘이 더할까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7에 F 플라임 2가 14고요. 그럼 F 플라임 2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럼 G 플라임 2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게 끝났죠? 뭐가 되는 거야? 그치? y는 기울기 마이너스 4에 x-2하고 여기 더하기 1 하시면 되니까 이걸 풀면 a랑 b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숫자 되게 많이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과서에 있을 때도 이두 문제는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두 개는 기억을 해줘. 나중에 또 나올 거야. 나중에 또낼 거예요. 다른 문제에서 또. 더 질문 없나요? 없으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710번 볼게요. 그 사람들은 딴거 푸셔도 됩니다. 불난 거. 왜 틀렸는지, 왜못 풀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710번. 자, fx가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기억해달라고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도. 계속 선생님이 그 찍어주는 문제나 이런 건 계속 까먹을까봐 풀리는 거니까 재차 확인을 하세요. 자, 마이너스 x세제곱에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ax형태예요. 이렇게 요거와 실수 t에 대해서 자, 요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돼요.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fx의 최소값을 우리가 gt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얘기. 그때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실수 t에 대해 GT랑 그냥 FT가 같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성립하도록 하는 A가 몇 개야? 라고 물었어요. 자,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똑같은 얘기를 일로 갖고 오게 선생님이 t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fx의 최소값을 우리가 gt라고 합시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어요. fx가 요거야. 요렇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하죠. 이렇게 요게 fx입니다. 그냥 선생님 맘대로 요게 x축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잘 봐요. t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맨 처음에 여기가 t예요. 그러면 여기 값이 ft, gt랑 똑같죠. 맞나요? 왜? 이거보다 작은 데서 제일 작은 게 여기까지 내려올 때 여기가 제일 작으니까요. 요거 t보다 작은 데서 x가 t보다 작은 데서 제일 작은 게 gt니까 여기 값이 ft랑 gt가 똑같죠. 이렇게 맞아요. 내려오면서 무슨 얘기냐면, 아, 제일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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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네, 작아, 작가, 작을 때까지 계속 그대로 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극소일 때까지,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알파일 때까지는 그냥 FT랑 GT랑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걸 T면, 여기까지. 요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GT는 요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여기가 제일 작아. 알파일 때가 제일 작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언제까지요? 네, 요기 때까지. 계속 요기까지가 요 노란색이 GT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요 노란색이 GT예요. 요거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봐봐. 요기까지. 자. X가 T보다 작을 때, T보다 작을 때 중에 제일 작은 건 여기잖아요. 그 값으로 계속 갱신하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갱신돼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 노란색이 GT입니다. 하얀색이 FX일 때. 괜찮을까요? 근데 어떤 그래프가 모든 T에 대해서 GT가 FT래요. 그럼 FT는 어떤 그래프? 네, 감소 그래프로 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 갱신이 되면서 작아질 테니까.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어? 앞에가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제가 감소함수다라는 게 되어서. 자, f'x를 해요.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등호수로 갑니다. 여기 판별식을 해요. 4분의 b. 뭐야? a제곱에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까먹지 마세요. 얘기했어, 분명히. 739번으로 가죠. 조심, 요거 지울게요. 저길 지우는 게 낫겠지? 요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냥 지울게요. 알아들었겠지. 다시 얘기해요.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중에 이제 요런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다른 문제집 가서 많이 풀게 돼요. 자, 739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단함수 f랑 g가 모든 x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잡았냐면 x제곱에 2의 fx 형태로 잡았어요. 곱이죠. 근데 fx가 뭐라고요? x는 2에서 극소값 3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럴 때 봐줄 때 여기서 y는 gx 위에 2,g2에서의 뭐요? 접선이 0,a를 지난다 라고 했을 때 a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답을 써볼까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이거죠. y는 g 플라이 2에다가 x-2에 더하기 g의 2를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 다 있어요. 왜요? 여기 다 있어요.
이게 F 플라임 2가 0이란 얘기고 F2가 3이란 얘기니까 그럼 여기를 미분해요. G 플라임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하시면 되죠. 자 G 플라임 2는 얼마예요? 4에 F2 더하기 면 4 아니지 6에 F 플라임 2일 거고요. 그 다음에 G의 2는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죠. 6에 F2 이렇게 다 그대로 넣으시면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나가게끔 하시면 되겠죠. 자 747 볼까요? 지금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야 될 때입니다. 숙제를 지금 쪼고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시간은 어떻게 내서든지 간에 문제 양 많이 늘려야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신 대비 가서. 그땐 많이 못 푸니까. 자, 최고 차이계수가 1인 3차부터 fx가 있는데 fx가 3차 이렇게 이게 간 녀석이 있는데 자,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x는 1에서의 극대값 3을 가져 이런 얘기고요. 나 자, 뭐라고요? fx 위에 있는 점 x는 2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f 플라임 2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때 f2가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물론 그냥 노가다로 풀어도 되죠.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풀어보죠 뭐. 어떻게 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라고? f2는 3이다 f 플라임 2는 0이다 f 플라임 2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 잡을까요? a의 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3의 x제곱에 2ax 플러스 b가 되고 이렇게 자 여기다가 f 플라임에다가 1을 넣죠 그러면 3의 2a 플러스 b가 0이고요 f 플라임에다가 2를 넣죠 그러면 12에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죠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고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7인가요? 오, 숫자 되게 크네요 뺄까요? 마이너스 2a가 1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7 그럼 b가 11인가요? 이게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c는 이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노가다? 형태 더 질문 없나요? 앞에 것만 좀 어려운 걸로 냈고 뒤에는 거의 일반적인 걸 내서 할만할 겁니다 자 그래프 갖다가 읽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잠깐 쉬었다 합시다 짧네